어느 날 주모 채널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미셸 쿠버라니? 위스키를 좋아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가가 116만 원이고 아니 이거 손 떨려가지고 이거 한 방울 올리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주장탕탕의 주모입니다. 저 오늘 보면 약간 지금 뭐 비밀의 뭐 상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되게 특별한 줄이거든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정말 이거 뒷광고도 앞광고도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쉐리 위스키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판왕을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공개 해보겠습니다. 이 나장판의 끝판왕 자리 미셸 꾸브레 미셸 꾸브와 라고 하는 쉐리 위스키. 너무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이 팔리는 위스키는 아니에요. 왜냐면 수량 자체가 한정 수량이에요. 이거 보틀 너무도 써놨어. 이게 754야. 850병 중에 753인가 봐요. 어디 특정 바에 가면은 이 미셸 쿠블 라인을 다 가지고 있는 바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흔하진 않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난 좀 처음 먹어요. 프랑스산 식물이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저 이게 보통 750이면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되게 용량이 작아요. CS인데 48도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 보통 쉐리 오크 헤레즈 거 많이 쓰잖아요. 스페인 쪽. 맥힐란도 마찬가지고 같은 그 오크 통을 쓰긴 했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가격은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가가 116만 원이고 아니 이거 손 떨려가지고 이거 한 방울 올려서 이렇게 하겠어요? 뜯어가기 전에 보면은 색깔이 진짜 확실히 쉐리 색깔이 되게 쿠팍한 쉐리 색깔이에요. 이게 우선 바틀부터 설명드리면 너무 심플해. 써있어. 베리 쉐리. 그러니까 그냥 쉐리 아니야. 우리 찐 쉐리야. 우리는 베리야. 식물이라고 써있고 가장 중요한 여기 이걸 만든 그 주조장의 대표 이름이 써있습니다. 여기 날짜도 써있네요. 1988년 6월 16일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를 했다도 써있어요. 24년이고 쉐리 오크통이 70년간 사용한 쉐리 오크통을 구해서 퍼스트 필로 24년 숙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야 100년간 숙성해야 맛이 나온다 그랬는데 오크통 기준으로 해서 보면 94년이야. 1년에 만 원씩인가요? 그럼 100만 원 되겠네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액 생산국은 영국이에요. 근데 병입국은 프랑스예요. 보통 위스키를 이렇게 나누질 않잖아요. 여러분 스카치 위스키 보시면은 그냥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딱 뭐 아니면은 아이리시면 뭐 더블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좀 약간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프랑스에서 굳이 식물을 만든다고? 뭐 꼬냑도 있는데? 그분이 위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친자이신 분께서 생각했던 게 이분의 철학은 딱 하나예요. 위스키는 오크통이 전부다. 본인이 스카치 위스키를 마셔본 거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지. 식물은 사실 원액은 스카치죠. 원액을 다 가져다가 캐스크를 진짜 좋은 걸 쓴 거예요. 올로로소 그 셀러한테 난 물량을 다 계약을 한 거야. 밭대기 같은 거지. 보통 이제 캐스크를 여러분 이렇게 운송을 하다 보면 캐스크들이 대부분 말라요. 나무잖아. 그 캐스크가 마르기도 전에 웹 캐스크라고 하거든요. 포도가 그 물방울이 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젖혀져 있는 거야. 50년, 100년 된. 그러니까 찐 캐스크를 사서 그걸 특성으로 받아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내가 원물을 스카치에서 받아온 거를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숙성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동구로 샀대요 이분이. 그래. 캐스크 숙성하려고. 숙성하려고. 처음에 캐리 위스키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굳이 500에? 그것도 프랑스산 병입국의 프랑스산. 원청도 아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OEM 아닌가? 나 병입만 하면 원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의 위스키에다가 이 평판과 이 가격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히스토리를 읽어보니까 그럴만하다. 납득이 간다. 그의 생각이 맞았어. 모든 거 진짜 아무리 저렴한 위스키에도 쉐리는 스쳐는 가요. 요즘 쉐리 캐스크가 유행이어가지고 2, 3년 된 그러니까 캐스크를 위해서 호두주를 담그는 것까지 유행이래 요즘. 제가 CS라고 잠깐 말했잖아요. 보통 CS가 여러분 60도가 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부러 맞춘 거예요. 물이랑 알코올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날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딱 48도 맞췄어. 건식과 흡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이분 진짜 위친잔데. 그래 매니아야. 아 이래야 성공하나? 이 새끼는 그냥 난 이분의 그냥 인생이다. 드디어 또 따라합니다. 여기 보면은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10,000원인가요? 아니야. 그 메이커스 마크도 쓰는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 밀랍으로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가문 문장 찝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되게 귀한 편지를 받는 느낌이에요. 마이클 쿠블의 온께서 보내주시는 한국에 있는 쪼랩 유튜버에게 저희 구독자님이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갈라지네요. 새로운 또 긴장감인데? 꽁냥이 있네? 이게 식물이라고? 엑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XXO도 아니야. 그 이상의 어떤 오히려 너무 숙성을 깊이 해서 약간 한약재 느낌 알아요? 꼬냑의 그 향이 유사한데 한약 느낌? 당도 브릭스가 높은 그 포도를 술로 담은 거야. 증조할아버지가 제가 담아놓고 내가 딴 거야. 약간 그런 느낌. 할아버지 몰래. 할아버지는 드시지도 못했어.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그 발견한 거. 이런 느낌? 조상 대대로 가보 같은 느낌? 팔레트 가겠습니다. 아, 나 이거 손 수전 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휴. 딱 30ml 정량만 넣겠습니다. 그래, 조금 좋습니다. 와. 와! 지도가 그려지는데? 여기 아예 지도가, 대륙에 지도가 있어요. 여기 프랑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물방울에. 아, 제가 여태까지 그 쉐리들 뭐 방송도 하고, 아니 방송 안 해도 제가 가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랬답니다. 오, 이거 원어도 레벨인데? 우와. 아, 그냥 노즈만 맡았는데 그냥 취한 것 같아요. 노즈로도. 꼬냑인데 뭐 페네시든 뭐 까뮤든 레미마틴이든 쿠바지든 뭐 이 그 꼬냑들 중에 그 코어 원물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걸 쫙 모아놓은 것 같아. 그 어벤져스로 치면은 그 각각의 그 초능력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 집결. 근데 난 식물을 모르겠다. 티노트 한번 내가 쫙 읽어줄게요. 네. 아로마가 강렬한 힘 있어. 강렬해. 맞아. 내가 벌써 취한 거. 나 벌써 이거 맡아서 취한 것 같아. 체리, 바닐라. 아몬드, 허브. 처음에 또 병뚜따는 약간 한약재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테이스트는 건포도, 체리, 자두, 오크, 나무, 타바코. 피니쉬는 긴 여우, 쉐리, 스파이시, 그리고 주모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술은 냄새만으로 취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취한 기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취한 거야. 불면 나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나 코로 이미 두 잔 마셨어. 이게 퍼지는 향도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나만 이 근처에 가면 이게 확 나를 감싸. 그래서 취해. 난 저 솔직히 노즈로는 나 이거 식물은 진짜 못 맞출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아 꼬냑인데 이거 되게 XXO급 이상인데? 이 정도 느낌이에요. 너 어떻게 이제 마셔야죠? 네. 네 지금 혀 준비됐니? 들어갑니다. 우와. 맛이 없어서 뭐지? 못 찾아내서 내가 뭐지? 이런 그 버퍼링이 아니라 이게 입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맛있어요. 물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약간 음식처럼 좀 씹어야 돼. 이렇게 약간 되게 꽉 차있는 맛. 솔직히 꼬냑 먹기 배부를 때가 있어요. 가끔 좀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단단한 맛이 액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꼬냑처럼 되게 제일 좋은 과일, 포도, 쉐리 좀 더 이렇게 끝에 침이 남아서 마지막 맛에는 초콜릿까지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쉐리가 폭발해, 노즈부터. 그러니까 되게 풀숙성 쉐리를 한 그 어떤 눅진한 그 포도 맛이 나고 마지막에는 그 식물의 끝에서 다크 로스팅을 한 스로 그 약간 초콜릿의 그 맛을 딱 쳐줘요. 체리, 풀숙성 맥켈란 체리랑 약간 글램오렌지 시그넷을 살짝 섞은 느낌? 피니쉬는 조금 생각보다 뭐 식물처럼 이렇게 딱 스파이시하게 싹 강하게 나와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CS라고 느껴져요? 예, 너무 꼬냑 같아가지고 식물이라는 느낌이 전혀 우아하잖아. 정말 우아해요. 아니 그냥 얘는 그냥 프랑스야. 식물의 어떤 그 거칠면서 뭔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고성에서 되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환경에서 시중 받으면서 그 잘한 이스키야. 나 왜 구독자님이 이거 추천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여성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으셨어요. 제가 뭐 여성을 대표하진 않지만 이거를 아니 이거 싫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우아해. 이 간장병 같은 데서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데. 모든 위스키는 캐스크가 전부다 라고 말했던 거 공감합니다. 체리 캐스크를 풀숙성하면 이 정도 맛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95%까지 가까워요. 지금 내가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리로 만들었는데 포도 맛을 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포도 향이 아니라 포도 맛도 냈다는. 이분은 쌀로 만들어도 이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사전 지식을 주지 않고 블라인드로 먹어봐라 라고 해서 이 간장병을 딱 줬어 나한테. 최상위 등급의 꼬냑인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거 식물이야. 야 여기서 나는 식물을 1g도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이거 하물며 CS다? 뭐? 라고 두 번 놀래. 존경합니다. 이유가 있네요. 추천이요? 아 나 이거 추천 함부로 못하겠어서 그래. 저는 부모님께 추천드릴게요. 난 됐다. 용돈으로 나와. 그 술로 만약에 부모님과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부모님과 연배도 비슷할 거야. 긴 시간에 얘 재료까지 올라가. 부모님이랑 나이도 비슷하지 않나? 94살? 비추천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위스키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누가 봐도 잘생겼어. 전설의 미남이야. 미남이 아니라고 깔 수는 없잖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정말 정통의 대상은 꼬냑 매니아들. 여러분 최상의 포도물을 만났습니다. 그냥 눈이 제 눈이 반짝 떠졌어. XXO급 이상의 꼬냑이 있다면 얘다. 식물의 피트의 강렬함과 뭐 어떤 몰트의 어떤 매캐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서로 갈 길이 다르지만 이쪽 계열도 되게 오 맛있다 라고 느껴볼 만한 경험. 그러니까 한 잔 정도? 추천해도 못 사겠다. 850병이면. 여러분 저는 진짜 되게 이 채널 하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독자는 꼬냑 매니아로서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 좀 사실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 언제 한번 술장을 좀 만들어주시면 구독자님의 술장이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응원해주시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저희가 좀 다른 버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술도 이제 같이 또 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남대문 던전 이제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런 것들 한마디로 서로 공유하는 자리 좋잖아요. 포맷을 저희 피디님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한 잔의 술. 와 신의 물방울입니다. 되게 마지막에 술을 한 잔을 먹으면 저는 꼬냑이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그 꼬냑의 어벤져스 라인인 미시 꾸불의 꽁이에요. 다른 버전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연 상상의 주문은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